오늘날 우리의 세태를 가리켜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권위에 잘 순종하지 않고요. 그리고 훈계와 지도를 잘 받지 않는 그러한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이런 말까지 만들어서 참 훈계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 참 비꼬는 그러한 말까지 있습니다. 이 꼰대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이다. 저는 이 개념을 보면서 얼마나 오늘 이 세태가 훈계와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인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도하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하면 꼰대라고 치부하며 멸시하는 이제 그러한 세태이죠. 물론 이 꼰대라는 말의 그 설명에 따르면 구태의연한 자기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건 이거는 물론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배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데요. 거만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오늘날로 말하면 꼰대라고 여기며 멸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저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참 저희 아버지는 평생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시고,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참 훌륭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과 결정들이 이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 아버지라면 그렇게 참 신실하시고 청렴하시고 강직하셨던 지혜로운 아버지였다면 아버지는 어떤 조언과 어떠한 또 훈계, 어떠한 지도를 해 주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또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르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오늘날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이 참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동시에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올바른 훈계를 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혜로 훈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아버지가 확실히 잡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훈계하고 지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지도를 잘 따르겠죠. 이렇게 아버지 훈계를 들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올바르게 하다, 쉽게 만들어주다, 똑바로 가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 즉, 올바로 가게 하다. 또,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주다. 똑바로 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가 우리를 지도하고 교훈하시도록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8편 52절에도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양떼와 같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그 광야 실제 광야 인생길에 광야 그 길에 하나님은 양떼같이 그들을 지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특성은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도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연 내비게이션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천연 내비게이션으로 그들의 갈 길을 지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지도하셨고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하셨고 직접 지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지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처음 가는 길을 오늘도 이제 걸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오늘 결정해야 될 결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 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지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때 지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지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는데 그 1절 후반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다툼만 있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이 지도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거만함, 교만함. 교만과 더불어 지도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죄악과 상처와 쓴뿌리인데요. 마음밭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쓴뿌리가 내면에 형성되어 있어서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도를 받지 않는 그 이유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험이 없습니다. 지도를 받으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받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함. 교만한 자는 지도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아, 내갈길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이죠. 내갈길 내가 알아서 해요. 이런 마음이 교만 아니에요? 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갈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또내 속에 그 죄악과 그쓴 뿌리와 그 상처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또한 그 경험이 없는 그이 모든 원인들로 인하여 지도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이러한 상처들과 쓴 뿌리, 이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기 위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시며 아버지의 지도를 받을 때에 유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방편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는데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면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도를 받지 않는 인생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뭐가 있다 그랬죠? 상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왜 상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달리기, 또 그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끝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기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이 인생길, 사명의 길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그 달리기 끝에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곧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곧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따라가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 상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인생 마지막 길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상 들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살면서 그 말씀의 지도를 받는 삶의 자세는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과 13절을 읽었는데 1절과 13절 사이에 2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내용 속에 이 솔로몬은 성실과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입을 잘 지키며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부지런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공의는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11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지만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간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의롭고 또한 헛된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면서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직과 성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정직과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이 모든 그 재물, 또한 정직, 공의, 의로움, 이 모든 것들과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내 모습 속에서, 내 모습 속에 이 방금 말씀드린 정직과 성실의 이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입술의 열매가 참 이 추악한 입술의 열매를 맺거나, 또 거짓말을 한다든지 공의롭지 않게 한다든지 정직하지 않은 것, 헛된 재물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2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에 정반대되는 모습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고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에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죠, 나에게. 하나님의 지도에는, 하나님의 지도는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느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의 지도예요, 말씀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데도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데도 게으릅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데도 거짓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데도 헛된 재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데도 세상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사실상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패망한다.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세상도 말해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게 말해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 삶의 지침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르고 또 우리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따르시면서 지도함을 받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함을 받을 때 오는 그 평안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삶의 지침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게 하시고 말씀의 지도를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명의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자녀들이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계속되는 문고리 신방을 통해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주 수요 가정 부흥의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황성철 교수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신영선 김봉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태국 방콕 신학생 70명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고 훈계를 잘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